안녕하세요. 코리아시아TV의 제이코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4일 태국의 뉴스특보 전해드립니다. 신종호흡기 감염병 사태로 인해 지난 4월 취소되었던 태국 송크란 축제가 오는 7월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비드 상황이 심각해진 이후 최근 3개월간 태국에서는 마약, 총기, 도박 관련 범죄, 온라인 사기가 증가했다는 경찰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6월부터 시행이 되는 규제 조치의 완화로 인해 지역 간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쭉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리아시아TV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 정부의 C19 전염병 확산 사태 상황 관리 센터에서는 3차 규제 조치 해제 결과에 따라 오는 7월에 태국 최대의 명절 송크란 연휴를 즐길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위신 위산우요틴 대변인은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 지난 4월 13일 전후로 예정되어 있었던 송크란 연휴가 취소되는 것과 관련하여 6월 중 신규 감염자 숫자가 현저히 적을 경우 오는 7월에 이를 대체할 만한 연휴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태국의 문화부에서는 오는 7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의 송크란 관련 이벤트는 코비드 사태로 인해 전면 중지가 되었었는데요. 감염자가 늘지 않고 사태 진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오는 7월에는 송크란 연휴를 즐길 수 있다고 된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송크란 축제에 해당되는 기간 중에 방콕 시내 분위기를 보러 거리에 나갔었다가 축제 분위기는커녕 거리의 상점들마다 거의 대부분 문을 닫고 조용했던 분위기를 보고 올해의 송크란은 아무런 행사나 그 어떤 이벤트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구나 싶었죠. 제 위에 추천 동영상을 눌러주시면 해당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약 2개월 남짓에 태국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기간 동안 태국에서는 사이버 범죄가 대폭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태국 경찰청은 C19 확산 사태 이후 긴급 비상사태 조치가 선포가 되고 약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지난 3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지난해 동일 기간 대비 사건 발생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였는데요. 사회 경제 활동의 제한 조치로 인해 살인, 상해 등의 인명 피해 사건은 709건, 재산 피해 손실은 54건, 아동 관련 사건, 산림 보호 관련 사건, 불법 사체 사건 등 일반 범죄는 986건이 감소하였으나 야간 통행 금지령의 검문 검색, 다양한 금지 법규 등의 적용에 따라 마약, 총기 소지, 도박 관련 사건 등은 전년 대비 25,697건이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외출 제한으로 인해 재택 근무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 시간이 늘고 있는데 온라인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크게 늘면서 사이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이 직접 전단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범죄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히 온라인 사기, 도박 범죄, 마약 범죄 등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살기 어려워졌다는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팍팍해지니 일반인들이 마약 운반 등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 물건이 오지는 않고 물건을 제공하기로 한 판매자는 입금 확인 후 잠적을 하고 이러한 사례가 최근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 구매 시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도박, 노름 등은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6월부터 시작이 되는 3단계 규제 조치 완화의 영향으로 지방 간의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운송 및 화물 차량은 23시 이전에 출발해서 목적지에 새벽 3시 이후에 도착을 하면 통금 시간에도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해당 운송 차량 종류에는 야간 버스도 포함됩니다. 태국에서 주로 이용되는 야간 버스의 종류에는 VIP 버스, 에어컨 1등 버스 또는 2등 버스 등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버스들을 둘수 있습니다. 기존의 야간 통행 금지 시간에 운행이 허용이 되었던 차량에는 구호물품,
의료물품 수송용 차량들이었는데요. 이번 달부터 일반 화물 차량도 지방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고 여객용 버스도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 한해 지방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졌다는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차량 운전을 해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태국은 국가 비상사태의 일환으로 야간 통행 금지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각 지방 간의 이동 또한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야간 버스를 이용해 지방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진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배낭여행하던 시절에 방콕 모칫 버스 터미널에서 야간에 출발하는 VIP 버스를 타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코사무이, 치앙마이 등 태국의 다른 지방에 도착하는 스케줄로 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간에 버스가 터미널에서 출발하면 차에서 생수, 간식 등을 나눠주고요. 영화도 틀어주고 담요도 제공해주고 휴게소에서 야식을 주고요.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이른 아침이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숙박비도 아끼고 장거리 여행에 이색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리나샤TV 오늘의 앵커 포인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원해서 전 세계를 강타한 지 약 5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정말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한 부분들이 생겼고요. 심지어는 태국 최대의 축제, 최고의 명절인 송크란이 올해는 취소가 되는 등 우울한 일들도 많았죠. 감염병 사태가 잘 통제가 되어 아무쪼록 올해에 태국 새해 연휴 축제는 없었던 해로 남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염 우려로 인해 물뿌리기 축제가 허용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굳이 물뿌리기를 하지 않아도 송크란이 태국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비드 사태로 인한 경제 악화는 사회 전체를 어렵게 하여 온라인 범죄, 도박 범죄, 마약 범죄 등을 늘어나게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가 안정이 되고 범죄 발생률이 낮아지려면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사태 진정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온라인 거래 시 항상 주의하시고 신중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검증이 완벽하게 된 곳이나 오프라인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리나시아TV에서는 태국 포함 아시아의 이슈가 되는 소식들이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한 시간 되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